아버지 생일이어 생신이셔가지고 다정이랑 같이 생신 축하 드리려고 집에 가려고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그래. 괜찮다. 맛있고. 아주 멋스럽구만. 그렇지.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포 필요하세요? 아니요. 근데 이게 먹어도 맛있다. 그치? 잘했죠? 이렇게 찍는 게 아니고 이렇게 찍는 거야. 이렇게 딱 두고. 그게 두고 찍는 거야? 두고. 난 영상 찍는 판데. 진짜? 난 사진파야. 난 사진파야? 잡 쏴봐. 겁나 맛있어. 안 먹는다면? 안 먹어서 후회할 것 같아. 안 먹는다면? 맛있겠다. 많이 잡숴. 넹.
그때 제가 만든 얼마 전에 제가 만든 이거 목걸이 하고 갈게요. 언제 봐도 서울역 저기 구 서울역은 예쁜 것 같아. 맞아. 그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건 팜플렛이에요? 네, 이거 여기 안내 책자인데 가져가셔도 되세요. 네. 두 개? 아, 한 장만 가져. 죄송한데 지금 아메리카노만 되는데 괜찮으세요? 네네. 에스프레소가 여러분 있습니다. 아닐 무자를 썼어요. 원수가 팔에 엄청 들어간다, 다정아. 신발에. 엄청 들어가? 다정이의 추천곡은 무엇인가요? 원 둥그란데? 우와. 다정아 이게 잔인가봐, 에스프레소 잔. 커피치어 먹을 때 4만원이요. 네, 두 세트라 시간별로 해라. 우와, 이거는 서울역 정면도 이거다. 근데 예쁘긴 하다. 이런 것도 예쁘네, 다정아. 그렇지. 목표도 있네. 응, 실. 실? 들어가자. 그래. 여기서 유명한 게 치즈버거 맛있대. 치즈버거? 어. 그럼 치즈버거 먹어볼까?
그래서 치즈버거 200g을 하나 시키고 프렌치 프라이즈를 아예 하나를 시키자. 그래 그래. 그 다음에 콘슬러 하고 스트로베리로 하자. 오케이. 됐어? 먹고 맛있으면 하나 더 먹어. 마요네즈? 너무 맛있는데? 과연 맛있다? 여기 매운 건 달라. 근데 매력이 좀 달라. 쫄깃하고 막 하는 거지. 매력이 다른데 고기가 진짜 예술이다. 그리고 사이드가 너무 압도해. 압도적이야? 감자튀김 남은 거 포장했어. 이거 마이구미 딸기 맛인데 제가 원래 마이구미 포도맛도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딸기 덕후예요. 그래가지고 못 찾다가 세븐일레븐에서 있어가지고 그거 바로 샀습니다. 원래는 면봉을 잘 안 들고 다니는데 지금 이거 립밤을 다 써가지고 돌려도 안 나와요. 아예 다 써가지고 지금 아이허브에 지금 주문을 부랴부랴 했는데 이렇게 파서 쓰고 있습니다. 면봉으로. 뭔가 미리미리 안 사놓으면은 이런 게 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 오늘 다정이랑 그 서울 역사에서 전시했던 커피사회에 가가지고 커피를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커피를 한 잔씩 먹을 때마다 커피에 관련된 이거 소개 같은 거 이렇게 주더라고요. 간단하게.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명동도 가고 서울역도 가고 굉장히
뻘뻘거리면서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구매했는데 같이 열어볼게요. 제가 이제 졸업을 해가지고 졸업 선물을 받았어요. 안경입니다. 다명이 어머니께서 졸업을 한다고 사고 싶은 거 사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안경을 받기로 했습니다. 원래 쓰던 게 작년에 구매를 했는데 제가 좀 난시가 심해가지고 좀 안경이 좀 오래 쓰면 되게 무겁게 느껴지고 피로감이 되게 심한데 이걸 진짜 가벼운 걸로 이번에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제 이 안경은 비상용으로 쓴 안경을 해야겠어요. 안경 선물 너무 감사합니다. 꾸벅. 일단 오늘 커피 사회 가가지고 구매한 건데 이제 전시를 하더라고요, 무료로. 그래가지고 제가 커피를 되게 좋아해서 이제 거의 며칠 남기지 않고 간 상태여가지고 굿즈 같은 게 남아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예쁜 건 진짜 빨리 품절이 돼서 좀 남아있는 것만 구매해봤는데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 구매하니까 그냥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무료로 엽서 받은 거고 이거는 그 이전에 서울 역사 이 전면도 엽서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하나에 2,000원씩 구매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실입니다. 저 초등학생 때 실 많이 샀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이거는 조금 충동 구매인 게 있긴 한데 조금 많이 충동 구매인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구매해봤습니다. 다이어리 이렇게 꽂았어요. 그 다음에 자라에서 옷을 하나 샀는데 지금 설날 지나고 그래가지고 세뱃돈? 용돈을 좀 받았는데 이제 통장을 충전을 하고 옷을 사려고 갔는데 정말 살 게 없는 거예요. 왜 항상 그럴까요? 그래서 거기서 그걸 딱 보고 예쁜 거 하나 사야겠다 해서 놀라운 걸 구매했습니다. 이거 11,000원짜리 샀어요. 티셔츠인데 그냥 반팔을 구매했어요. 제가 제일 잘 입는 게 여름에 항상 흰색 반팔티를 정말 잘 입는데 11,000원짜리 반팔을 구매했습니다. 저는 반팔은 늘 사는 편인데 이렇게 약간 단순한 레터링 되어 있어서 정말 잘 입을 것 같더라고요. 허니버터 아몬드랑 그 프렌즈들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맛이 있더라고요. 허니버터 아몬드랑 와사비 맛, 요구르트 맛, 불닭 아몬드, 김맛까지 해가지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정말 인기가 많대요. 내국인들 말고 외국인들한테 되게 인기가 많아서 이게 명동에서는 진짜 다양하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명동의 롭스에 9,9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맛이 있더라고요. 와사비 맛이랑 불닭, 그 다음에 허니버터, 김맛, 요구르트 맛까지. 이거 오늘 다정이랑 맥주 한잔 먹으면서 하나씩 열어서 먹어보려고요. 오늘 하울은 여기서 끝입니다. 저는 이번에 새로 나온 추하이? 추이? 뭐라고 읽었더니 추하이 맞다. 배맛 맥주를 먹어볼 거예요. 그냥 무슨만 버터 먹고 싶어? 좀 오리지널리한 허니버터 아몬드? 궁금했어요. 향부터 봐요. 향이 그렇게 좋은 거 같아. 맛있는데? 맛있는데 나는? JMT야?
진짜 맛있는데? 그래? 이거 IDH만 나는데? 갈아 만든 배? 그냥 배 음료인데? 뭔가 생긴 것도 그 갈아 만든 배처럼 생겼잖아. IDH 표절했네. 물 먹어. 김 맛. 김 맛. 약간. 김이 박혀 있어요. 진짜 김맛 난다. 요구르트 맛을 가보자. 점점 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쁘지 않은데? 그냥 생긴 거 그냥 똑같아. 아니, 요구르트 맛이 난다. 아, 신기하게 그 맛이 난다, 아몬드에서. 와사비 맛. 오, 좀 무서운데, 와사비 맛. 맛있는데? 요구르트보다 와사비 난 것 같아. 나도. 불닭 맛. 와사비 맛은 뭔가 와사비 마요네즈 맛이 나는 느낌이야. 맵지 않고. 약간 빨가요. 빨간 것 같아. 맞아요. 맵네. 맵다. 신기 방귀. 뭐가 제일 맛있어? 뭔가 김맛과 허니버터 아몬드가 나한테는 1위, 공동 1등. 언니는요? 나는 그래. 잘 모르겠어. 매력이 달라.